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울이 굉장히 단호하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의 목소리가 굉장히 격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냐? 그거는 그리스도의 은혜인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다라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났을까? 제가 이걸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은혜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 은혜는 다른 말로 하면 공짜인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공짜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공짜를 좋아하면 여러분도 어디 가서 뭐 공짜로 뭐 자기가 뭐 대접을 받든지 공짜로 뭐 이런 거 하면 내가 나의 가치와 의미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은혜라는 거, 공짜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의미와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공짜를 싫어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가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의 끝에 어떤 비유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은 것을 보고 버리고 갔다 그랬어요. 거의 죽었다라는 말은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예, 거의 죽은 것은 산 거예요. 아직은 다만 잘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때에 길을 가다 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가까이 와가지고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의식이라도 있고 만약 그랬다면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 강도 만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하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겼기 때문에 아마 노하고 거부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개니까 내가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개가 와서 내 몸을 핥고 예를 들면 그렇게 돌봐준다면 그걸
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이 사람은 거의 죽었기 때문에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대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이 은혜다. 은혜는 뭐냐? 스스로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깠다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입는 것. 인간은 나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힘이 남아있으면 그 힘으로 내가 뭘 해보려고 하지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한 지금부터 한 30년도 더 된 얘기인데 제가 그 20대 초반에 공무원 생활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맡고 있던 일들 중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어느 한 집을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그 집에는 한 남자가 집에 들어갔더니 누워있는데 이 사람은 팔과 다리가 다 없어요. 몸뚱어리만 있어. 몸통만 있어요. 머리 없고 얼굴 없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눈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숨 쉬는 거 이게 다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가지고 말하고 눈동자 움직이고 숨 쉬고 이렇게 누가 먹을 걸 주면 그거 먹고. 그 사람이 이렇게 조그만 침대에 반 뭐 몸통만 있으니까 침대가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그리고 그 집에는 이제 이 형제의 아내 되는 자매가 하나 있고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저녁 시간에 그 집을 갔는데 저는 이 자매가 남편이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나가서 막일을 하는 거죠. 일당 받고 하는 일. 그렇게 일을 하고 그 수입으로 가족을 돌보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자매가. 근데 제가 그날 그 형제의 집에 가서 방문해서 목격한 것, 제가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내가 들어오니까 이 형제가 누워있던 이 형제가 뭐가 불만스러운지 모르지만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을 아내에게 막 쏟아붓는 거예요. 너무 오래돼서 제가 그것을 그대로 인용할 수는 없지만 지금 생각나는 건 느낌만 살리면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바깥에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니지? 의심하는 거죠, 이 자매를. 여러분, 눈동자만 움직이고요, 입 말만 할 수 있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를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하는 자기의 아내에게 이 형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욕을 쏟아 놓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누구냐? 자신의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 힘으로 나를 세우려고 하고 나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에도 양쪽 편에 두 명의 강도가 같이 처형을 당하고 있을 때 한쪽 편의 강도가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이 지금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그 같은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비방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 자기의 자리를 찾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은혜를 안다는 게 뭐냐? 은혜를 안다는 것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만약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죠. 이거 왜 따먹었을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도 신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23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추방을 당하고 그가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는데요. 창세기에서 또 한 가지의 사건이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도 그렇지만 또 하나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인 사건이죠. 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을까?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만을 받았기 때문 아닙니까? 동생이 싫었던 거예요. 질투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중에는 그런 분이 없겠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피 없는 제사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소제는 제사 아닙니까? 성경 어디에도 피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다만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를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하죠.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다. 에덴 동산에서요. 왜 아벨의 제사가 믿음의 제사였느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제사를 아벨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여러분 당시에는 육식을 하지 않을 때잖아요. 육식은 보통 노아홍수 이후에 우리가 육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육식을 하지 않던 때에 양을 키우고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요 이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헛발질하는 거예요. 양을 왜 키워요? 이게 먹지도 않을 건데 양을 키우고 잡는 용도가 있다면 단 한 가지죠. 그 양의 가죽으로 옷 만들어 입는 거겠죠. 만약 있다면 양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결국 무엇을 하는가? 죄의 부끄러움을 덮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하나님이 왜 예물에 대해서 증거할까요? 예물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벨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예물이었어요. 바보같이 먹지도 못하는 양을 쳤던 사람입니다. 그가 드린 예물, 그 무가치한 예물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벨의 예물은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처럼 허무입니다. 허무. 숨이에요, 숨. 그냥 한번 훅 불면 없어지는 거. 그렇지만 이렇게 허무하고 무가치한 제사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보였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아벨이 드린 제사가 진짜 제사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기를 싫어합니다. 나도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벨은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근데 아벨이 이러한 양을 제물로 잡아 드렸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가리켜 믿음의 제사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얘기가 조금 이렇게 창세기서부터 이렇게 좀 길어지는 것 같지만 이런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을 나와서 동쪽으로 이주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6절에 가인이 이제 아이를 낳죠. 에녹을 낳았는데
그때의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에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은 무슨 일을 한 사람이냐? 성을 쌓는 건축자가 된 거죠. 노아 이후에 보면 신할평지에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벨 성읍이지만 바벨탑을 쌓아요.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성을 쌓는 이유, 탑을 쌓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자리에 앉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면 꼭 앉는 자리에 앉죠? 아무데나 안 앉고.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는 마루에서 예배드렸는데 거기는 방석이 늘 깔려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 다 앉는데 어느 날 교회 가봤는데 권사님들이 자기 집에서 방석을 가져와가지고 앞에다가 이렇게 딱 놨어요. 자기 방석을 갖다 놓으니까 그 방석 놓은 자리에는 그 권사님 외에는 못 앉죠. 그 남의 방석이 어떻게 앉아요? 그러니까 앞자리에 좋은 자리는 권사님들이 다 차지하고 앉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점을 가도 커피를 마시러 어디를 들어가도 제일 먼저 찾는 게 자리예요. 내가 어디 앉을까? 자리가 없으면요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도 공중시설에 들어가도 자리가 없으면 어디라도 서야 되는데 어디서요? 내가 제일 편안한 자리에 서는 거예요. 기둥 옆에 서든 문 옆에 서든. 왜 그렇게 씁니까? 저희 교회는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당이 좁으니까 사람들이 예배당에 있기가 불편하니까 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얼마 전에 거기 스타벅스가 들어와가지고 그 넓은 스타벅스가 이만해요. 이 공간한 스타벅스 생겼는데 지금은 주일날 거기 내려가면 우리 교인이 가득 있어요. 거기 다. 우리 교회 카페가 돼버렸어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 예배당 멀쩡한 거 놔두고 왜 내려갈까? 예배당은 자리가 있어도 불편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보고 또 목사님도 지나가다 보고 또 말 시키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귀찮으니까 아예 내가 돈 내고 스타벅스에 내려가가지고 거기 앉아서 차 마시고. 자리를 돈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자리를 돈을 주고 사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공간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가면 가인의 후손들이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되고 수금 퉁소 잡는 자의 조상도 되고 구리와 쇠로 만드는 자의 조상도 되는 등 여러 분야의 명성을 나타낸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셋의 후손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성경이 증언하는데 저는 이 부분을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가인의 후손들은 뭐 명성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각 분야의 노벨상을 휩쓰는데 셋의 후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한심해.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만 하다가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자신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뭐지?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 뭡니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떠난 이 세상 아벨처럼 가치 없는 양을 치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살기에는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이 안 듭니까? 저는 사실은 요즘에 와서는 점점 더 힘들어요. 사는 게 힘들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건강이 약간 떨어지니까 재미가 약간씩 없어져요. 먹는 재미, 어디 뭐 이런 재미가 점점 없어지니까 야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요즘에 조금씩 드는 거거든요. 어른들은 더 아시겠죠. 여러분,
가인을 생각해 보면 가인은 동생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제사를 지키고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대장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살기에 아주 적당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좀 힘들어, 이 세상이. 이사야서 5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예수님의 얼굴은 볼품이 없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30대의 예수님을 50으로 보았던 것,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상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이 너무 광채나고 이렇게 보기 좋고 그런 것만이 늘 좋은 것은 아닌 거다. 얼굴이 좀 상해야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들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만큼 고단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떠났을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의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를 정말 제대로 안다면 정말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기 부정에서 출발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티끌이고 나는 허무하고 나는 무가치하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게 진정한 기쁨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너무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 있겠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사는 태국은 그 불교의 나라인데요. 불교에서 그 인간이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그 여섯 가지 수행 덕목을 말해요. 그거 가만히 보면 기독교랑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요. 구제 같은 거 있죠. 보시라고 하잖아요. 보상을 바라지 않고 남을 도와주는 거. 또 지계라는 것도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는 거. 우리에게 보면 이거 율법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잘 참아야 된다. 인욕.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정진. 이와 같은 수행을 계속하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에 보면 성화의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요? 성화의 과정인 거잖아요. 선정.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도 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게 지혜 아닙니까? 불교에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교는 이 여섯 가지를 잘 수행을 해가지고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돼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여섯 가지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그 교리 중에 마하반냐 바라밀다라는 말이 있어요. 마하반냐는 태국말도 똑같아요. 이게 그대로 말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마하반냐, 태국에서 대학을 말할 때 마하위테알라이라고 그래요. 마하가 크다는 거예요. 반냐, 이거 지혜거든요. 큰 깨달음을 얻어서 바라밀다. 저 극락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떻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넘어가자는 게 불교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독교하고 불교가 뭐가 달라? 이것만 보면 다 똑같아요. 불교는요,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수행을 통해서 이 윤회의 틀을 벗어나 극락을 얻어내는 거죠. 우리랑 뭐가 다르냐는 거죠. 갈라디아서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부정당하고 나는 티끌과 같고 나는 한 줌의 재와 같고 훅 하고 불면 사라지는 숨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불교랑 뭐가 다를까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좀 보태서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 준수를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바울사도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거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했던 이 말,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따라가는 게 너무 이상하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말한 것, 저는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신과 합의하려고 하는 이 불교처럼 우리 기독교가 보살에서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자기를 수양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면 우리가 불교랑 뭐가 다르겠어요? 우리가 설사 이런 데서 이런 포럼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해도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 거죠. 다만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잘 전하고 내가 깨달았던 이것을 사람들에게 잘 알려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저는 그러한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나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에 의미가 있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제가 오늘도 오전에 왔는데 우리 진기현 목사님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이 시드니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랬거든요. 아까 그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왜 사람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을까? 사진을 찍어야 내게 되잖아요. 만들어가지고 내가 딱 가지고 있어야. 사람의 마음은 늘 이런 거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즐기기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이걸 내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나라를 더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주께서 주신 이 말씀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할 때 이 땅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는 바른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포럼도 그러한 우리의 무가치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포럼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번 포럼할 때는 설교자를 잘 세우세요. 그러니까 5분 전에 말해가지고 오늘 아무튼 첫 시작인데 우리 이번 시드니 포럼이 우리 인간은 무가치한 존재임이 잘 드러나고 그래서 막 포럼도 엉망이 돼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원래 엉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드러내시도록,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에 뭐 어디에서 잠을 자든 뭐 무엇을 먹든 우리는 원래 그러한 존재다. 그래도 좋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 포럼을 멋지게 아름답게 세우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시드니 포럼을 축복하시고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깨달아지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포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